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재단님들,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2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 할 거죠? 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요게 잠깐만요. 설명할 내용이 좀 많아서 요것도 이제 1부 2부로 나눌게요. 102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 이제 1부라고 할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제목도 좀 바꿔야겠네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맞는데 이제 기본형에서 이렇게 할게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에서 그랬을 때 이제 기울 A를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는 형태인데 A를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잠깐요 좀 분석 좀 볼게요. 일단 제 스타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편하죠. 원 위의 점에서의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할게요. 1등급 팁은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니까 102페이지 개념 강의의 1부는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기본형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는 2부로 가도록 할게요. 각각 하나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증명은 다 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원의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원의 이제 기본형을 하나 딱 적을게요. 원점이 이제 중심이 0,0이 나의 이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요런 이제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기울기가 5다, 기울기가 7이다 이런 접선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접선의 이름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기울기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5도 있을 수도 있고, 7도 있을 수도 있고, 기울기가 실수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선생님이 m이라고 해볼게요.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해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암기법을 또 일단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놓고, 암기는 이제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 또 드리면, 그 정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원의 방정식 이제 기본형만 다루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에서는 기본형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기본형을 다루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좀 이동한 이동한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평행 이동을 이제 가르쳐 놓고. 그때 이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형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데 증명하는 이 스토리가 항상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증명할 때도 항상 이 스토리로 증명할 겁니다. 자, 당연하죠. 반은 반지름인 거예요.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것 같다.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접선과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 바로 원의 중심이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알과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항상 증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공식을 일단 증명 과정을 또 도출해 놓고 그 암기를 일단 시킬 텐데요. 자, 일단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야기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모르는 우리가 이게 1차 함수니까 y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mx인 건 알겠죠? 야기는 모르겠죠? 네. 주어진 건 뭐냐면 원의 반정식이 기본형이 주어졌으니까 0,1의 중심을 알고 있고요. 당연히 반지름도 알고 있겠죠. 반지름도 3수로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지금 야이라 이거죠. 야이. 야이 y제곱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 할 때 야이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야이를 주어진 걸로 변화시켜보자 이겁니다. 방금 증명할 때 맹목적인 암기 증명이 아닌 주어진 것과 안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안 주어진 것을 주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증명 과정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증명할 때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녀석들을 알고 있는 녀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n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 근데 일단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 이제 기본형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 뭐 2원을 지나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이쪽에도 하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하나가 있지 않고 두 개가 있다. 자, 증명을 하기 전에 기본형이 주어졌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음수인지 주주주주 이쪽에 하나, 양수일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 있었고,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거니까. 하나가 더 있을 거니까 두 개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을 하기 전에 n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n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n이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째 감기가 낫지 않았어요. 세상님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다. 요거를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은 항상 뭐다?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해서 접중반으로 이제 증명을 할 거다. 집중반이 아닌 집중, 데이전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 이제 과정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뭐 집중 영어로 뭐 있었는데 데이전 말고 뭐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컨센트레이션인가?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선생님이 공부 안 하지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아시거든요. 어쨌든, 집중반이 아닌, 접중 이제 해달라는 얘기죠. 접중해달라. 자, 접속과 중심사, 역으로 증명하겠다. 이런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또 수업이 또 이상해지네. 선생님 단점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증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야이가 기울기가 m인데 이 m을 y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mx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직선과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즉 접점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수직이 접점이 우리가 어떤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물어볼 때 항상 수직인 게 바로 거리인 건데 이 자리도 수직을 떼었을 때 그 좌표는 접점이 되겠죠? 원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면 야이의 거리를 구할 공식을 통해서 구할 건데 야이가 R이 된다. R이 된다 이거야. 야이가 R이 된다. 그러면 야이는 우리가 뭘로 바꿔줘요? 중심은 0, 0이니까 mx -y 플러스 n은 0 이렇게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에 이제 일반형으로 이제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이제 0, 0 사이의 거리는, 이 디스턴스는 접할 때는 이제 D를 R인 거니까 뭔가 직선의 위치만 계속 배워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인데 1이겠죠. 0, 0이 풍당풍당 문법을 쓰니까요.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절대값 n이라는 것이 양변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확실하게 양수라는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r도 양수고 m의 제곱 플러스 1도 양수니까 루트 안에 있는 야이도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될 거니까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야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y는 n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외워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죠. 야이가 이제 r 루트 n이 여기가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면 이쪽에 있는 이 y좌표는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기울기가 n이에요. 그러면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암기가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이제 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을 참 이제 중요시 여겼어요. 이 형태를 암기할 때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이제 항상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고 자식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사주시려고 잘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머님들은 진짜 많은 걸 주려고 하시니까 엄마한테 2 플러스 1을 좋아해 이렇게 외워주시는 건데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어떤 2 플러스 1을 좋아하느냐 달걀 알 우리가 알 달걀을 샀다요 달걀을 달걀 알을 여러분 적어주시면서 알을 달걀 알을 아 달걀 알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y는 엄마 mother is plus minus 그렇죠. or 루트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m 제곱 플러스 1이죠. 엄마가 2 플러스 1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할 때 항상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2 플러스 1을 좋아해. 여러분이 생각한 겁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약간 달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외우지 않아도 기울기가 줄었을 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연상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을 증명하신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평행한 직선에 이제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 이 평행한 두 직선의 이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서 방정식의 일반형 또 1차 함수의 일반형으로 줄였을 때 공식 암기를 말씀드렸죠. 몇 페이지냐면 우리 제자님들이 뭐 93페이지 왼쪽 내용인데요. 지금 이 93페이지 이제 왼쪽 계량 방향 설명드렸었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를 영위하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C 프라임을 영위하는 이 두 개의 직선은 C하고 C 프라임이 다르다면 A와 L을 평행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A의 두 평행한 직선의 거리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C 마이너스 D 플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A가 이제 1차 함수의 일반형이 그럼 이제 그냥 이제 표준형이 이렇게 얘기 됩니다. 1차 함수의 일반형이란 말 좋아하니까 A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행하자 이거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i를 mx -y 플러스 n을 0으로 보고 mx -y 플러스 m 플라임을 0으로 봤을 때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봤을 때 두 평행한 직선의 그렇죠 거리는 m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n이고요 m의 제곱이고요 여기 제곱이 이제 우리가 b의 제곱을 넉넉하는 부분이 1의 제곱이고요 이렇게 해서 m -m 플라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MA 제곱 플러스 1. 그 선생님이 루트 M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집에 와서 루트를 집어넣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나요? 그게 이거 설명 안 했어요? 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저런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달걀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달걀을.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잠깐만 이제 그런 지식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나중에 소환 문제를 풀겠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직면 과정에 쓰이고 있는 이제 이 접선과 중심 사이에 걸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공식을 몰라도 요 원칙을 갖고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공식을 암기해야 때로는 이제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공식 암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 암기가 요 지금 1분책에서 지금 두 개 정도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근데 그걸 지금 다 얘기하면 별로 이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자는 저는 이제 또는 이제 만드신 분들은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제가 야의 이름을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2개네요. 이런 원이 반지름은 2인원이, 2인원인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고 원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주어졌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y는 moderate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2x죠.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엄마는 달걀 r 그래서 엄마는 2 플러스 1을 줘요. 엄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기울기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죠. 4 플러스 1에서 5가 되겠네요. 반지름은 뭐예요? 2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 해서 야이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루트 5가 되는 거고 야이의 이름은 y는 접하게 안 그랬네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는 얘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해서 확인해 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야이를 여기로 오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루트 5는 여기는 방정식의 일반적이 될 텐데 야이가 0,0 사이에 우리가 정말 2인지 확인해 보면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0,0 들어가면 필요 없고 마이너스 2 루트 5니까 야이는 2 루트 5고 여기는 루트 5죠. 약분하면서 2가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 길모은형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의 이름을 얘기할 때 y는 그렇죠. m x plus minus m root m 제곱 plus 1.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y는 mx plus minus r root m 제곱 plus 1을 적어놓고 야이를 암기한다면 그냥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야이가 뭔지 얘기해줘야 돼. 대부분 이 학생들이 야이를 잘 외워놓고 너 뭐 외운 거니 물어보면 자기가 뭘 외운 줄 몰라. 그게 접선하는 거죠.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이 되어도 기울기가 되었을 때 그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y는 mother x plus minus 엄마 달걀 집에 와서 생각했더니 엄마는 2 플러스 1을 좋아해. y는 mx plus minus r 루트 mx plus 1입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있다가 또는 이제 뭐 내일이나 좀 있다가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100페이지 두 번째 개념 강의 하겠죠. 첫 번째 개념 강의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에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